장마라서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많이 오셨네. 또 못 보던 한동안 못 보던 얼굴도 보이고. 그 아까 뭐 비위가 약하면 토, 그거는 오행관법이잖아요. 일리가 있어. 근데 이제 하나만 보면 안 돼. 오행만 보면 안 된다고. 십성으로도 그걸 봐야 되거든. 응? 십성으로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응? 도식. 그 다음. 그니까, 아니, 비위 약한 거는 편인이야. 편인. 응. 그런, 그니까, 그거를 십성으로만 봐도 안 되고, 오행으로만 봐도 안 돼. 그걸 다 합쳐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위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비위가 있는 사람. 식상이 강한 사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비위가 강하다는 거는, 관인이 없는 사람들이 비위가 강한 거야. 이해 돼요? 비위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관인이 없으면, 관인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위가 강할 수도 있어요. 관인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용감해질 수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행적으로 또 비위가 약하다는 거는 뭔가 예민한 거잖아. 그죠? 그 예민한 그 글자들이 많이 있잖아. 좌수, 뭐, 유금. 오케이? 그러니까 오행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 또 아닌데 아닌데 하는 것도 무인성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만 고쳐버리면 된, 내가 요 생각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요 생각의 바운더리에 탁 들어온 거는 아 이래. 내가 여기만 딱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를테면 이렇다. 무인성이 순박하잖아. 이것저것 안 생각하잖아. 인성이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비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관인들이 뭐라 하는 거야. 그러면 눈치를 봐, 안 봐? 보게 되잖아. 무인성들이 그런 비위가 약한 경우도 있어. 아니다 싶으면 확 순간 비위가 약한 거야, 무인성이. 그러면 열에 80은 비위가 강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비위가 약한 부분은 그런 거란 말이야. 인성이 없어서 생기는 비위란 말이야. 인성이 없으면 어떤 거야? 뭔가 어떤 사태 파악이 안 되거나 할 때 낯설거나, 그지? 인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낯설거나 뭔가 잘 모를 때는 비위가 확 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 이렇게 소심해져. 그 극과 극으로 간다고. 그게 기분 좋고 그냥 막 편하면 그냥 막 가는 거고, 근데 왠지 막 이러면 이제 그냥 이게 극과 중간이 없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십성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비위가 약하다 하면 모든 십성이 다 갖다 붙여서 왜 그 십성의 비위는 어떤 패턴으로 약해지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결론을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근데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내가 그 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응? 이런 공부를 계속해도, 아, 정의는 어떤,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해도, 아, 어떤 그 느낌이 오는 거, 편의는 어떤 느낌이 오고, 이런 것들을 상으로 딱 해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 경험이지. 노하우고.